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에 좋은 고구마와 전복, 견과류, 마늘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시고요. 그다음에 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담가 놨어요. 그런 다음에 썰어 주세요. 전복은 솔질을 하셔서요,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하고 식도가 있어요. 이거를 제거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끔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칼집을 내주세요. 대추는요, 씨를 발라내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모양을 내주시면 돼요. 물기를 제거한 고구마를 넣어서 튀겨주세요. 기름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전복을 넣어주세요.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요. 여기에다가 4시래키스, 그다음에 쌀요. 아주 약한 불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양조간장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살살 양념 다 배도록 볶아주세요. 이제 불을 중간 정도로 해놓으시고요. 다 익었습니다. 은행은 약한 불에서 볶아주세요.
고구마와 전복을 넣어서 영양이 듬뿍 담긴 고구마 전복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들기 쉬우니까 꼭 해서 드셔보세요.